본인 자존심 강하고 그때그때 순발력 되게 좋아요. 내가 지금 내는 점사가 맞으면 굉장히 똑똑해요, 총명하고. 근데 성깔도 더러워. 한번 화가 나면 눈이 확 돌아가. 맞아, 안 맞아? 이 점사가 맞았다면은 마스크도 잠깐 내려보세요. 쓰셔도 돼요. 스트레스 받는 얘기 한마디 해야겠다. 언제부터 그렇게 살이 쪘어? 한 3년 됐어요. 빼야 돼. 지금 건강이 괜찮아요? 그닥 좋진 않아요.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관리 잘해야 돼. 지금 어디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 그냥 전반적으로 본인은 자궁, 유방, 갑상선, 뇌출혈, 혈관계통 다 조심해야 돼.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정말 큰일 나. 정말로 종합검진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괜찮다고 그래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지금 내가 이거 손꼽아 준거 지금은 괜찮지만 한 3, 4년 이제 이때부터는 몸이 완전히 망가질 거야. 그러니까는 종합검진 꼭꼭 하고 특히 자궁 유방, 응? 이 혈관 쪽, 요런 쪽에 검사 많이 해야 돼. 나는 미안한 얘기지만 결혼하고 싶어요? 본인 시집가지 마요. 남자 보고 없어요. 이런 데 가면 그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결혼하면은 일부종사도 못하거니와 남자 보고 없어요.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어떡하지? 아유.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내 사주에 남자가 없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결혼하면 일부종사, 이부종사도 못하지만 만약에 좋아가지고 계속 산다면 사별해. 어떡하지?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사주에는 신랑이 없다. 오늘 제일 궁금하신 게 뭐예요? 2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때 2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2월 달에 돌아가시고, 7월 달에 어머니가 치상을 한번 드리자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그해 10월 달부터 제가 자꾸 꿈을 꿔가지고, 어떻게 꾸는데? 그러니까 보통 신꿈이라고 부르는 걸 많이 본인 신 꾸더라고요.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꿈으로 보이는 건데 전혀 신감은 없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감은 있지만 이 신적으로는 전혀 아니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요. 왜 다른 데 가니까 신 받으래요? 몇 군데는 가보셨어요? 20군데? 그러면 몇 군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주 무슨 신과 신이야.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름 내지 말고 몇 년생? 신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7시에서 정확하게 네,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시네. 근데 신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선생님 볼 때는 신 아니에요. 단지 본인은 제일 중요한 게 가서 미안한 얘기지만 기분 나쁘다 어쩌면 살 빼야 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챙겨야 돼. 건강 챙기지 않으면 이내 몸에 아까 내가 3, 4년 후라 그랬지? 지금 사주 봐도 그래. 더몸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몸에 크게 병이 올 것이야. 꼭 명심해. 뭐 시집을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 먹어서 결혼을 해도 조금 힘들 것이에요. 본인 자존심 강하고 그때그때 순발력 되게 좋아요. 내가 지금 내는 점사가 맞으면 굉장히 똑똑해요, 총명하고. 근데 성깔도 더러워. 한번 화가 나면 눈이 확 돌아가. 맞아, 안 맞아? 이 점사가 맞았다면은 신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세요? 프리랜서가 좋고, 이 직장 생활은 하기 힘들고, 또, 이제 이 올해부터, 음력으로 4월달, 5월달, 음력으로, 양력으로 6, 7월달부터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운이야.
내 사업을 해도 되고 프리랜스로 뭐 다른 거 뭐 더 잡아도 되고 그런 쪽으로 가면 괜찮아. 근데 내가 월급쟁이 딱 하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걸 못하는 사주야.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왜 그러냐, 지금은 해야 될 거는 아버지 뭐 신받고 뭐 이거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고, 첫째는 건강, 그리고 살 빼세요. 스트레스 그만 받고, 신감을 아니에요. 지금서부터 생각을 바꾸고 재밌게 사시면서 연애만 많이 해. 순발력 좋고 천명하죠. 직업이 지금 뭐 하는 직업을 가졌어? 글 쓰는 일이. 그래? 작가야? 네. 응? 네. 무슨 작가야? 그쪽으로 계속 나가세요. 아, 괜찮은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래는 내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작가라면은 크게 도전을 한번 해봐요. 아, 네. 알았죠? 네. 더 질문? 아, 없을 것 같아요. 안 맞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네, 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면서 올해부터 이제 내가 사업하는 운이 이제 들어왔었어요. 사업을 해도 되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프리랜서 직업을 가졌잖아요. 근데 글 쓰고 하는 직업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더 도전하면서 또 새로운 걸 다시 다른 걸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다른 데 가면 무슨 얘기해요? 거의 다 신얘기로 본인이 신받으면 절대 못 불려요. 지금 저분이 철학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어? 신가물이 있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 그리고 지금 다행히 크게 이름은 안 났어도 글을 써가지고 돈이 안 돼도 차라리 그게 액땜이고 그게 나니까. 또 그거 하기 싫으면 올해 새로 뭔가를 시작하는 운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자꾸 꿈에 보이고 엄마가 치성들이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해서 그래. 응?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맞아 틀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 네, 안녕히 가십시오.